지금 현재 우리 이주열 총재님은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필요하다 주기차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한은 총재 청문회 때도 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취임하시자마자 세월호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가지고 경제가 완전 주저앉는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그 당시에도 유일하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3년 반 동안에 매달 결정하는 금리 인상에서 단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신 적은 없고 인하만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취임하셨을 당시에는 2.5%이던 금리가 지금 1.25 반토막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소신을 그렇게 줄기차게 거듭 주장하시는데 왜 한은이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 한은 총재님은 이 소신을 못 지키고 이렇게 거꾸로만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재님께서 작년 2016년 5월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발언을 하셨어요. 나도 박정부 사람이다. 아니 나는 정말 굉장히 저는 총재님이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고 그래서 한은의 독립성이 총재님이 오시면 저는 강화될 걸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독립성 강화에 제일 발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신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네. 소신대로 하신 적 없는데 나도 박정부 사람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줄기차게 금리 인상을 펴왔다고 하는데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금리의 앞으로 방향 자체는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게 4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전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니까요. 좀 짧게 해주세요. 예. 그 후에 메르스 세월호 터지고 메르스 상황 터지고 저희들이 경기가 잠깐만요. 위축되면서 제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